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릭앤모티는 성인 애니메이션이며 이에 따른 욕설과 폭력 묘사가 굉장하고 불쾌할 정도로 강한 성적 묘사와 시트콤 표방에 따른 코즈미 호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 웬만하면 잔인하고 야하고 기괴한 거 잘 본다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와 모든 감정과 편견을 내려놓고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특히 미성년자는 안 보는 게 정상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후반 성인 애니메이션으로 잘 알려진 어덜트 스임에서 릭앤모티라는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적응 안 되는 그림체와 듣기 불편해지는 목소리, 당황스러울 정도로 가볍게 묘사되는 성인 컨텐츠 장르의 남발과 패러디와 풍자, 그리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궁금한 수준의 기막힌 공상과학 요소와 정신없는 진행까지 더불어 기존 시청자 측에서는 극찬과 다른 목적과 매체로 접한 사람들은 불쾌한 작품으로 호불호를 얻어낸 작품입니다. 저스틴 로일랜드와 댄 하먼이 제작을 맡으며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IMDB에서 놀라운 평가를 받으며 명작 SF 블랙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4년 역대 에미상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부문으로 수상까지 받아내며 작품성으로는 충분히 입증된 상태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외모와 성격을 가질 것처럼 보이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릭 산체스. 설정상 세계관 최강의 냉소적인 과학자로 자신이 개발한 포탈건으로 차원과 공간에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사용에 별 제약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쓰레기 더미로 제작한 최첨단 인공지능이 겸비된 우주선 등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그의 지식은 온 우주의 외계인들이 탐낼 만큼 비범하죠. 반대로 릭과 동행하는 조력자이자 손주인 모티 스미스는 모험물의 주인공치고는 흐리멍텅하며 카리스마까지 없는 덜떨어진 인물에 가깝죠. 매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인 릭이 강제로 끌고 다니지만 모티는 그 역경을 끝까지 버텨낼 만큼 착하고 인내심이 많으며 지능부터 성격이나 가치관 등등 모든 부분에서 릭과 정반대로 대립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릭과 모티가 보여줄 SF 블랙코미디 모험은 심슨보다 더욱 화끈하고 더욱 더러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매력에 흠뻑 젖게 될 겁니다. 이들의 모험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던 모티에게 술에 취한 릭이 당장 나가야 한다며 데리고 나갑니다. 릭은 곧 폭탄의 도시 한가운데 터뜨려야 하니 모티가 짝사랑하는 제시카를 데려오자고 권하죠. 모티는 릭의 선없는 드립과 당황스러운 심정 끝에 용기를 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이건 모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가족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내용 자체도 평범한 가족의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천재 과학자 릭과 그의 온갖 발명품들 그리고 우주적 스케일 등의 SF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가족들의 모습과 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심리적인 표현들이 일품인 애니메이션. 처음 볼 땐 그림체 이상한 더러운 애니지만 적응하면 모든 게 섹시해 보이는 애니 릭앤모티입니다. 릭은 주어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낼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천재 과학자입니다. 자신의 비범한 두뇌를 노리는 적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릭들을 모아 하나의 세계관을 탄생시킬 만큼 효율적인 대처법을 선호하죠. 동시에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항상 자신을 과시하고 남들을 깔보며 하루하루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처럼 과감하게 살아갑니다. 하루는 모티가 하도 빌빌대서 사랑의 약을 만들어줬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관계에 미친 괴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우주선을 무제한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배터리 안에 작은 우주 생태계를 만들어낸다거나
가족 상담에 참여하기 귀찮아서 자신의 정신을 피클에 의식하거나 컨벤션에 들어가기 위해 옛 친구들을 소집하자 자신이 하던 일을 관두면서까지 릭과 함께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릭의 모든 행동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등 인간의 나약함을 상징하는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익스트림한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를 천천히 죽여나가는 미국판 호감형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주는 매력덩어리 캐릭터입니다. 여튼 릭의 조수이자 자신의 천재뇌파로 적들에게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해 바보 뇌파를 보유하여 균형을 맞춰주는 모티는 문제가 생기면 주춤하다가 릭이 몰아붙일 때서야 무언가를 할 정도로 수동적인 찌질이의 표본인 캐릭터입니다. 순수하고 평범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암 걸리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릭이 냉소적으로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감초 역할을 해주죠. 하지만 릭과 모험을 떠나면서 보고 듣고 배운 잔혹한 페트폭력과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고어한 현실을 바라보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티가 릭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변하는 모습을 통해 성장물을 담당해주기까지 하면서 릭과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Jeez, Morty, purge it down a little. Purge? Don't purge! You're sending me mixed messages, Rick! Morty, you're acting like a freaking lunatic. Calm down. Screw you, Rick! I'll purge you too, you old rickety piece of crap! This has been a long time coming! I'm gonna rip your guts out and smear them all over your face! I ain't taking no sh- Okay, sorry about that. 그 외에도 릭의 딸이자 사이코 기질이 내면에 존재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베스 스미스. You would rather believe I'm evil than admit that you are a bad father? Oh, dude, no. No, bad father all the way to the max over here. I'm a f***ing nutcase, and the acorn plopped straight down, baby. Look at some of the shit you were asking me to make you as a kid. A pink, sentient switchblade. Hi, Beth. You've gotten taller. Shall we resume stabbing? 릭의 사위이자 모티보다 더 찌질하지만 순수한 제리 스미스. It's a small hinged panel with a tiny amount of space behind it. If you can find one too, we should be safe for hours, maybe days. 마지막으로 집안의 장녀이자 평범한 10대 청소년의 시크함을 보유하며 가끔은 모티보다 릭이랑 궁합이 더 잘 맞는 썸머 스미스까지. You guys doing Morty's mind blowers? Morty's mind blowers? Grandpa, is this a scenario 3? What's that, and who are you? Oh man, it's a scenario 4. League을 위한, League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들에 얽히며 가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단순히 사회풍자라는 개념하에 블랙 코미디만 앞세웠던 기존의 애니메이션들과는 다르게 많은 이야기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각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캐릭터성 매력을 떠나서 말 그대로 천재적인 스토리텔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릭은 모든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액션씬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당하며 현실적이고 슬픈 감정을 억제하는 릭이 가족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르의 감정을 쉴 틈 없이 느껴보고 싶다면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미국 애니들이 다 그렇긴 한데 릭 앤 모티는 템포가 너무 빨라서 그런지 스토리 진행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아 농담이고요. 쉬어가는 에피소드는 언제나 재밌고 스토리 진행이 더 재밌는 것 뿐입니다. 현재는 넷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찍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 볼 땐 그림체 이상한 더러운 애니지만 적응하면 모든 게 섹시해 보이는 애니 릭 앤 모티입니다.